한평생을 우리는 성령 이롭습니다. 제국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함과 분열의 업적으로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으로 더욱 빛내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본선인 저국과 인민과 더불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 생애를 뜨겁게 돌이켜보시며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본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 또렷이 확증해준 역사입니다. 파란 많은 민족순환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조국해방 강도 일제의 폐망과 함께 식민지 망국노의 몽예를 벗어던지고 민족 재생의 날을 맞이한 감격과 환희로 끌어번졌던 삼천리 우리 조국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맞이한 인민의 기쁨과 감격 열광의 파도되어 뜨겁게 고비친 우리 조국입니다. 비어린 한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어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 만거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 일성 장군 저분이 바로 백두산악을 주름잡으시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무찌르신 전설적 영웅 김일성 장군님이시다. 만세 만세를 목청껏 불렀던 우리 인민 삼천리 간토를 진감시킨 그날의 환호성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평양의 역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찍이 이와 같이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 더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대중을 감동케 한 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나온 영웅 김일성 장군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에게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 것이다. 조선 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 장군께서 그 늠름한 용자를 한 곳 나타내니 장례는 열광적 환호로 숨막힐 열을 이는 슬픔과 희생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헤쳐온 피어린 항일전의 그 나날들을 감히 깊이 회고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시하셨습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조국으로 다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시련에 찬 길인가를 진정 뼈에 사무치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10대에 오르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기 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2천만 동포가 일치 단결하여 일떠선다면 조국 해방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억센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수령님 개최오신 미래 혈전 만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생 속에서 반일전가의 노래를 부르시며 수령님께서 조국의 친군길을 타고 쳐가신 피어린 좌우
백두산 줄기 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마다에 그 얼마나 깊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까?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열한타 금수강산 저국 짓밟으면서